2020년 말부터 조선업계에 몰아친 역대급 선박 발주 랠리가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양상임에도 올 한해 우리나라 빅3 조선사들은 수익성 위주의 고부가 가치 선박을 집중 수주하며 마침내 실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업계에서는 3사가 수주잔고를 확보해둔 2026년까지 3년 동안은 실적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대형 조선 3사는 2022년 합산 2조 8,236억 원의 적자에서 올해 4,29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흑자 전환이 유력합니다. 각각 3,019억 원및 2,358억 원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오션의 턴어라운드는 다음 해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의 손실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FN가이드는 한화오션의 올해 영업 손실을 1,083억 원으로 전망하며 지난해 대비 손실을 1조 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들의 수익성 증가는 LNG 운반선 등 수익성이 높은 선박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노후한 LNG선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 LNG선 전환 수요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쏟아지는 친환경 선박 수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탁월한 기술력의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이 부문에서 동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배슬즈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 수주전량 중 이중연료 추진 기술이 적용되는 선박 비중이 약 63%에 달합니다. 선종별로는 LNG선 100%, 자동차 운반선 100%, LPG선 64%, 컨테이너선 56%, 로로선 33%, 탱커 16% 순입니다. 새해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조선가는 2024년에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주요 조선사들이 3.6년치 가량의 넉넉한 일감을 보유하게 되면서 야드슬로 품귀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건비 등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더해지며 신조선가가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탱커 시장이 회복할 차례입니다. 다울투자증권 최광식 연구원은 2023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톤마일 효과로 탱커 발주는 10년 내 최고로 강했지만 여전히 잔고 및 선대 비율은 5%대에 불과하고 미래 탱커 선박 인도는 별로 없기에 러시아 원유를 대체해야 하는 유럽의 항로가 길어진 수요로 탱커 해운 시장은 장밋빛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해상 환경 이슈가 더욱 본격화될 뿐 아니라 고유가 기조를 배경으로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도 전례 없는 호황기가 예상됩니다. 모두 우리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입니다. 올해 신조 시장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카타르 2차 LNG 운반선 프로그램의 잔여 물량 발주가 매년을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대형 조선 3사 중 가장 먼저 수주 낭보를 전한 곳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공사는 지난 9월 27일 카타르 에너지 공사와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선 17척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10월 25일 한국 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식 본계약까지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 LNG선은 길이 299m, 너비 46.4m, 높이 26.5m 규모로 2029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합의각서 체결 당시 카타르 에너지는 LNG선 확보 2단계 사업의 첫발이라고 언급했으며 연이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과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현재까지 양사는 관련 협상을 매듭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계약 전까지만 해도 우리 빅3 조선사들은 카타르 LNG선 수주를 위해 총 38척의 선표를 비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별로는 삼성중공업이 16척으로 가장 많고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순이라고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중공업이 알려진 선표보다 많은 17척을 수주함으로써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수주하는 선박의 척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도 2차 물량 수주를 위해 6척에서 8척의 선표를 남겨두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카타르 LNG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또한 변수입니다.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차이나사는 27년 동안 매년 400만 톤씩 카타르산 석유를 구매하기로 했고 중국 석유화공도 카타르산 LNG 수입량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한간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계약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박의 스펙과 성과를 더 높이려는 목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된다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수주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1차 프로젝트에서는 한화오션 19척, 삼성중공업 18척, HD한국조선해양 17척 등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총 65척 중 54척을 수주했으며 중국 후동중화조선도 11척의 공사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6,5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울산 본사에서 방위사업청과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DDX 기본설계 종료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0년 방사청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를 수주해 설계에 착수한 지 36개월 만입니다. KDDX는 현존 최고 성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 필적하는 미래형 함정 무기체계로서 대한민국의 차기 전략자산으로 운용돼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꼽힙니다. 이번에 기본설계를 완료한 KDDX는 완전 전기 추진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함정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를 적용했으며 이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에는 세계 최초로 25MW급 초대형 추진전동기가 탑재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KDDX 기본설계에는 병력절감형 플랫폼을 구현했습니다. 첨단 자동화 전동화 기술을 통해 탄핵이송 자동화 설비, 스마트 브릿지, 자유운항 기술 기반의 함정용 첨단항해 보조 시스템 등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에 함정과 연구개발 장비 간 통합 성능을 실현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투함 체계 통합 역량을 토대로 방위사업청 등 20여 개 유관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함정의 전투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박용열 전무는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0여 년간 해군의 선도적 함정 개발을 수행해온 경험과 한국형 함정 개발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경주했다며 이번 기본 설계를 근간으로 KDDX는 대한민국 함정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K함정의 플래그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1975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을 시작으로 이지스 구축함 배치 1-2를 성공적으로 개발, 대한민국 함정 무기체계 국산화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해군의 중대형 함정 개발 사업 총 23개 중 12개 사업을 독자 개발하고 3개 사업의 기본 설계를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 조함 자립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